아, 막밥이니까. 진짜 그만큼 그만큼 아빠가 터프하게 만든 음악이니까 터프하게 만든 음식이니까 먹어라. 자, 딱 먹어라. 하는 순간 애들이 확 먹더니 한 입을 먹더니 와, 그래. 뭐야? 엄마가 해준 거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진짜냐? 칭찬해 아까니까. 애들한테 적도 애들한테 똑같아. 그래 먹어 만큼 먹어. 그거 애들이 그냥 다 먹고 또 해주세요. 애들이 약간 시선을 보길래. 그 재밌지. 그래? 어, 시선을 봐라. 하는데 그 순간에 그 밥이 맛있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 재료들이 빛을 발한. 애들이 아빠를 좀 신기해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많이 신기해서 봤어요. 근데 어떻게 밥보다 햄이 더 많아요? 아, 그 막 뜯어. 햄을 왜냐면 막 뜯었으니까. 예. 우리 좋아하는 이면 진짜 맛있는데. 막밥. 재석 씨 좋아하는 이면이신데. 얘는 이건 뭐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 뽑아주신다면 이게 보는 맛이 있는 거. 난타. 아, 난타처럼. 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김난주 씨의 맛인데. 아니 이제, 맛의 표현 좀 해봐봐요. 네. 그냥 볶음밥이에요. 아 밤에 먹기엔 좀 조금 좀. 물도 많이 먹기. 아 물도 좀 많이 먹기. 아까 깍두기는 안 짰어요? 예, 네, 김치니까. 아니 그리고 그게 많이 많이 안 드셨네 아까. 아니, 앞에 좀 오해 많이 안 드셨다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아니, 많이 먹어가지고 호모니 씨를 모시고 와요. 아니까 앞에서 많이 먹어가지고 햄이 좀 짜가지고. 아, 네. 아니 그럼 나를 첫 번째로 좀 해주시면. 아 근데 저거는 좀 너무 짜가지고. 네. 아니 순서가 왜 세 번째로 이게 이 순서도 제이뽑기로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다. 아까 그치, 그거 그치, 내가 맞아. 아까 좀 많이 먹든다 싶어서 내가 아까 아니 아, 많이 먹더라고 아까 아니, 아이스크림이라고 제가 많이 먹었는 많이 먹었거든요. 아 이거 맛은 있었는데 아니 다음에 나오는 거 맛은 있었는데 아니, 맛은 있었는데 좀 너무 작아가지고 원래 맛있으면 네 번째 것도 다 먹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해초 야간 매점은 이제 앞으로 제비뽑기로 월드컵처럼 그리고 먹는 양을 좀 먹는 양을 정하세요. 이렇게 다 드시지 말고. 아니, 공통하게 먹든지. 한 입만 먹든지. 한 입만 먹든지. 세 입만 먹든지. 아니, 근데 그래, 저는 저기서 처음에 김치볶음밥 다섯 입 먹고, 그래. 아이스크림 고구마 큰고 고구마 다 먹고, 그래? 저는 내 거 겨우 한 두 입 먹고. 아니 근데 불평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다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야 가자 가자 가. 아 그게 아닌 거야. 아니 경우가 그렇지. 아니 아니 빨리 아니 밥을 좀 드세요. 다 식사하세요. 네. 아니 근데 형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준혁이 형 소문 주세요. 음식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한입 더. 아니 몇 번 드세요? 먹었다. 아니 그리고 아까 김치볶음밥 반 넘게 먹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너. 달걀도 다 먹고. 그럼 나도 내 것도 햄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 제가 직접 만들면 그렇게 안 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햄을 짠 맛을 다 없애게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자가 짜지지 않을까? 아니 누르면 햄이 짠맛이 빠져? 다 일로 빠집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맞추기 좀 많이 먹었어. 아니 농구하신 거예요? 어, 나 대숟가락 먹고 좀 울을. 대성봉 갔다 왔나 봐요, 대성봉. 먹는 동안에 다음 음식 가져오겠습니다. 예. 아, 저거 맛있는데 드시면요, 다음날 얼굴이. 태영 씨입니다. 최대 최저. 1,000원. 이거 어떤 분이 보내주신 우리 심승보 씨의 사연인데요. 네. 네. 레시피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찹쌀떡 두 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썹니다. 예, 예, 잘게 예. 썰고 뜨거운 물에 좀 끓여놓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찹쌀떡을 잘라놓고 판만 뜨거운 물에 짜서 한 1분 정도 저으면 원래 찹쌀떡이 좀 달짝지근하잖아요. 네. 설탕도 넣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아까 그 떡만 남았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좀 잘게 썰어가지고 고명으로. 예. 고기는 진짜 단팥죽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고기는 진짜 단팥죽이거든요. 어때요? 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기가 막히네. 어? 어 이거 맛있죠. 딱딱 그대로예요? 그럼요. 아니 이걸로 진짜 와 이거 아이디어야 이거 진짜 그럼 아, 떡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찹쌀떡 두 개만 이거 최고야 최고 자 이제 여러분 네 분 본인의 음식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